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무독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기생충의 그 징그러운 모습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예 기생충에 대한 뿌리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박사님은 아니신데, 요즘에 기생충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잠을 못 자요. 물론, 펜벤다졸로 시작해서 저희가 알벤다졸 이야기,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좀 정확한 자료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기생충 얘기는 그래서 뭐 그거랑은 또 뭐 관계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알아둬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참 무시무시하네요.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고요?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제목을 딱 보니까 기생충 자체만 해도 징그러운데, 야, 이놈이 암까지 일으킨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유튜브에 상에서 영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매일 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고 이미 100년 전에 논문이 있었다고. 100년 전에요. 그래갖고 제가 뭐가 이런 게 있지? 하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프랑스에 계시는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아주 조사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남들이 모르는 조사를 많이 그러니까 하셨더라고. 한인 유튜버신데 프랑스에 프랑스에 파리에 계시다 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이메일도 한두 번 했는데, 제가 왜그 얘기를 꺼내냐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볼때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옳고 누구의 이야기가 그르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정보는 누구나가 다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뭐 제가 댓글에서 한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뉴욕에 있는 어떤 그 내과 의사분하고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베끼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뭐잘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분을 감옥으로 보냈죠. 우리 채널에서 글못 쓰게. 그러니까 감옥. 근데 이제 왜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나름은 최대한 뭐라 그럴까, 제대로 정보를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어떤 의사의 이야기도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연구자의 이야기도 100% 맞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 좋은 예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그 덴마크의 요하네스 뭐 피비게르, 피비게르. 뭐 덴마크 말을 내가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쥐에서 기생충이 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뭐 센세이셔널한 뉴스가 되니까, 이분이 노벨상 후보로 18번 노미네이트 된 끝에 1926년에 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그두 사람,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이분이 둘이 같이 노미네이트 돼요. 근데 그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가지고, 그 해에는 이 노벨 생리학 혹은 그 의학상이란 게 있거든. 그 상이 생리의학상에 선정이 없는 걸로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난 작년에 받을 걸못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주고, 또 다른 분을 이제 27년도 수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1928년에 사망하셨던 걸로 제가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뭐 인터넷에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료는 덴마크 한림원, 로얄, 그러니까 덴마크는 이제 왕정 국가니까
왕립 뭐 할리머니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데 자료를 일부 받았고 28년도로 하신 거 맞네요. 네, 그 이외에 뭐 다른 데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네. 이분이 기생충에 네. 대한 연구, 그다음에 암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셨어요. 네.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조사 연구 처음 초기 단계 했던 거는 이분은 디프테리아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한테 지금까지도 이분의 업적으로 이제 간주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1898년에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디프테리아의 혈청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그때 통제된 임상 실험이라는 방법을 썼대요. 그 전에 디프테리아가 뭡니까? 디프테리아가 요즘은 뭐 흔치 않은데 네. 그 주로 이제 애들 네. 어린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급성 전염병인데 아... 이게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피부 디프테리아도 있고 아... 뭐 비인후 디프테리아도 있고 뭐 그렇대요. 오늘은 그냥 이분의 그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생충이 암을 만든다는데 정말이냐 네.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98년이면은 가장 그래도 최근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네. British Medical Journal 그러니까 영국 의학 저널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 실험이 무작위 할당이 중추적인 방법론적 원칙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강조된 최초의 임상 실험이었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네. 실험을 할 때 보통 설계를 해요. 계획을 한다고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를 해서 하는데 이 실험은 그런 어떤 특정 자기 목적에 맞는 개체를 선택해서 대상을 하지 않고 랜덤마이즈 그냥 무작위로 한 최초의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의 결과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일 때 무슨 이중 맹검이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모르는 상태에서 뭐 대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그 랜덤마이즈드 어떤 특별하게 그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그 대상을 정해서 한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더 높게 되는데 그런 그 실험 방법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첫 번째 사람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 중에 이분이 어떤 논문을 썼냐면 스피로테라 칼시노마라고 하는 기생충이 네. 있는데 이렇게 네. 말한 거예요. 걔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가 나중에 이 동물학 하시는 분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붙여진 이름은 곤질로니마 네오플라스티카. 진짜 어렵네요. 그런 이름으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학자가 있으면 뭐 거기 기생충의 뭐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내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그걸 됐는데 이분은 이제 고집스럽게 그 이름을 계속 썼어. 이 기생충을. 근데 이 기생충은 이게 뭐 내용이 기니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분이 그 실험실 주에서 결핵을 연구하다가 거기에 기생충이 있는 걸 발견해서 암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는가 이런 걸 이제 하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제3회 국제 암 연구 컨퍼런스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덴마크의 왕립 아카데미 거기서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기생충이 암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논리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이때에 일본 과학자가 토끼의 그 귀에다가 우리 석탄에서 나오는 콜타르 있죠. 그거를 칠해가지고 암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 피비게르 피비게르 박사는 쥐를 통해서 기생충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입증을 했고 네. 그 일본의 그 의사분 네. 그분은 그 야미가와인가 하는 분인데 네. 그분은 이제 쥐의 귀
토끼의 귀에다가 콜타를 칠해가지고 네. 암이 생긴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암 발생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 생각해낸 거예요. 고안에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업적으로 이제 됐는데 이 야미기와 박사가 이 사람이 공동 노미네이트 됐다가 못 받았어요. 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사람 피비게르만 받고 이 사람을 안 줬는지 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나중에 이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피비게르가 주위에서 이 그 기생충이 암을 만든다고 하는 그 실험, 그 실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 반론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은 어떤 도전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8년부터. 근데 그 주장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그 종양이 생긴다는 거는 입증을 했잖아요. 근데 네. 다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그것이 암이 생기는 암 종양이 아니고 일반 종양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생충이 암을 만든다고 하는 실험을 했다고 논문에 쓴 것은 당신의 네. 논문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937년에도 이걸 반박하는 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52년도에 새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그 1952년도 정도 되니까 이 현미경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세포 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실험을 동일한 실험을 다시 재현을 했을 때에 그때 생긴 그 종양은 암 종양은 아니고 일반 종양이었다.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때 암이 그 상피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피암 우리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피라는 건 뭐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피부죠.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라 그러면 위상피 그러면 위 벽을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장상피 그러면 장의 벽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암이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암의 원인은 비타민 A 결핍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최근의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 어떤 이론이나 논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26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던 연구가 1950년, 52년도에 가서 이건 아니에요라고 뒤집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벨상이 미국 영국의 어디 브리테니카 사전인가요? 네. 네. 거기에는 26년도 노벨상 수상자 그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거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테니카는 인정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그럴까? 왜 뚱딴지같이 비타민 A가 나왔을까? 그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은 이분이 이미 100년 전에, 100년도 훨씬 전에 기생충이 암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가설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입증을 했다는 거. 물론 그것이 현대에 와서 그거는 암 종양이 아니었다고 반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최근에는 기생충이 암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미국의 암센터, 미국의 그 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하고 한 1분 얼마짜리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기생충이 암을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대치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은 현재 암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류예요. 근데
지금 그 기생충이 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고요. 그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그렇다면 이 휘비게르라는 분이 그것이 그 연구가 정말로 암 그 종이었는지 아닌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생충이 암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분은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또 뭐 그런 면에서 노벨상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뭐 두 번이나 뒤바뀌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생충이 인간에게 암을 네. 유발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네.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그 제가 한 32편의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뭐 다 보지는 못했고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리뷰를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 PDF를 만들어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걸 한번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에 보면 링크들이 다 살아 있으니까 네. 그걸 이렇게 클릭하면 인터넷에서 다 그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그 파리에 계시는 아마 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한테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이 뭐 최근에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100년 전에 이미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또 사실을 밝혀내신 분의 뭐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또 그 역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